한문철 TV 역대 조회수 많은 걸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일 많은 게 600만도 있네요. 예, 600만, 그 다음에 595만, 558만, 538만, 535만. 역대 5위. 쇼츠까지 하면 5위. 저 3위입니다, 3위. 535만이 보신 거예요. 어떤 영상일까요? 그 영상을 오늘 총정리하겠습니다. 엄청 억울해하셨던 갑니다. 이곳은 고속도로입니다. 블박차는 6점, 아, 블박차 아니에요. 이거 목격 차량이에요. 저기 요 6.5톤 트럭에 짐을 싣고 갑니다. 요 앞에 승용차 보세요. 깜빡이 켜 들어옵니다. 깜빡이 켜 들어오더니 앞에 쭉 가더니 브레이크 잡더니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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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다시 보시면요. 자, 트럭이 먼저 가고 있어서 트럭 앞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 승용차가 트럭 앞으로 들어갑니다. 깜빡이가 들어가더니 들어왔어요. 그럼 앞으로 쭉 가야 되겠죠? 트럭보다 더 빠르게 들어갔어요. 더 빠르게 쭉 가더니 브레이크 살짝 잡아요. 예, 살짝 잡더니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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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 가. 6.5톤 트럭에 짐을 이렇게 가득 싣고, 근데 갑자기 돌아서 휘청휘청하는 승용차, 휘청휘청하면서 급제동하면서 멈추는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해봤어요.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래전에 투표한 겁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트럭에게 잘못 없다가 93%, 트럭에게 잘못 있다가 6%, 6,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 트럭 못 피한다. 아니, 승용차가 들어왔으면 앞으로 쭉갈줄 알았는데, 근데 갑자기 여기서 급제동하면은, 변경 급제동하면서 휘청휘청하면, 저짐 실은, 여기 또 내리막길이죠? 네, 내리막길이네요. 예, 내리막길에서 저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자, 쭉 가고 있는데, 내리막 탄력 붙습니다. 그러면 속도 제한 장치 걸리더라도, 그렇더라도 탄력 붙으면 내 속도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들어와갖고, 여기서 쭉갈줄 알았는데 브레이크 갑자기 잡으면은, 저거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저를 가해자래요. 왜요?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 가이드라인은 진로병이 다 끝난 다음에 앞뒤 관계다. 그럼 뒤에서 들이받으면 뒤 차가 가해 차량이다. 상대 차량이 우측 깜빡이 켜고 차선 변경 시작할 때로부터 사고 날 때까지 8초 걸렸다. 깜빡이 켜고 들어올 때부터 미리 브레이크 잡고 속도를 줄였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 들렸대요. 억울합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제가 가해 차량이 되는 건가요? 예. 억울해서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했어요. 그런데, 아니야, 경찰의 의견이 맞아. 경찰서 의견이 맞아.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심의위원회에 다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아, 화물 차량은 앞차도 잘못이 있어요. 진로 변경한 게 사고 요인이긴 하지만, 화물 차량은 선행 차량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도 흔들흔들할 때,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무를 소홀히 했다. 바로 흔들흔들 바로 브레이크 잡았어야지. 그러면서 화물차가 1차량이다. 경찰서, 지방경찰청, 민간심의위원회 모두 다 블박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화물차는 보험이나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잖아요. 그럼 공소권 없으면요. 저기 12대 중과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승용차 뒤에 탔던 사람이 많이 다쳤어요. 중상해, 중상해. 중상해는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망사고나 중상해는 기소 대상이에요. 다만 중상해에 대해서는 합의되면은 처벌 안 합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됐어요. 검찰로 갔어요. 검사가 형사합의 한번 해보세요. 형사조정에 해보겠습니다. 형사조정에서 이분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형사합의금 1급 상해일 때 3천만 원 나와요. 그런데 상대 측에서 3천만 원더 달라고 그래요. 5천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나 5천만 원 돈이 없어요. 내차 망가지고요. 차는 망가졌는데 또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도 있고 이래서 차 수리하는데 2천만 원, 또내 차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나가는 돈 해서 천여만 원. 아,
그걸 현금으로 처리했대요. 더 이상 빚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휴, 저 무리입니다. 저 운전자보호에서는 3천만 원에 합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결국은 합의가 결렬됐어요.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어떻게 기소했을까요? 벌금 1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운전자보호에 가입돼 있으면은 그 당시 2019년도에는 민식이법 전에는 2천만 원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2천만 원까지니까요. 네, 민식이법이 된다면 3천만 원까지 지금 됩니다. 벌금 1천만 원 어차피 운전자보험에서 나와요.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이분이요 두번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 빚을 내서라도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오니까 그거 플러스 2천만 원에서 합의를 할까? 그런데 그러면은 합의하면 공소권 없으면 끝나요. 끝나면 내가 억울한데 과연 내가 잘못이 있을까? 내가 가해차량일까? 거기다 판단을 못 받아요. 그래서 돈도 없고 또 과연 내가 가해차량인지 판단을 받고 싶었고 그런 마음에서 합의가 안 됐는데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검사가 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천만 원 낼까? 그거 천만 원이요. 그냥 운전자 보면서 그냥 나오는 돈이에요. 그런데 정식 재판 청구했습니다. 약식 기소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하면은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가 안 나와요. 정식 기소하거나 또는 약식 기소된 것에 대해 약식 명령에 대해서 검사나 판사가 약식 기소에서 판사가 통상해 봐거나 또는 검사가 정식 재판 청구하면 그런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비용이 나오는데요. 안 나와요. 변호사 선임할 돈은 없어요.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길게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논문에 가깝게 의견서도 써내고 열심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무죄다, 유죄다, 투표 시작. 처음에 영상 올라왔을 때 6,800명 상대로 했을 때는 93. 몇 퍼센트는 무죄, 6. 몇 퍼센트는 유죄였어요. 비슷하네요. 예. 무죄가 92%, 유죄가 8%. 유죄라는 분들은 저 상황에서 멈출 수 있나요? 투표해보길 잘했네요. 판결문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선정돼 있긴 했지만 이분하고 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많은 글을 주고받으면서 격려하면서 저는 격려해드리고 이분은 격려받으시면서 또 이분이 연구하신 거 제가 또 검토해드리고 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은 무죄! 그 차가 들어올 때 트럭과 승용차의 간격은 20.66m에 불과했다. 근데 그거는 트럭이 가고 있는데 과포속 들어온 거 아니냐? 나는 내 앞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 안전거리 미약보 아니다. 내 앞에 들어온 게 나보다 빠른 속도로 들어온 게 20.66m다. 내가 안전거리 미약보가 아니고 나 앞에 아무것도 그 차가 내 앞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때 앞차 138.7km다. 속도가. 블박차는 113이다. 그 승용차는 앞으로 들어와 좀 멀어지더라.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근데 20.66일 때 들어왔고 28.84 됐을 때, 아니 29m 됐을 때 그때부터 쭉 멀어지더니 브레이크를 잡더라. 그리고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들목도 없었고 휴게소도 없었고 어디로 나가려고 그러면 브레이크 잡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다. 차도 없고 아무것도 장애물도 없었다. 그 차랑 나랑 블박차랑 시속 25km 이상 차이가 났었다. 나보다 빠르게 앞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던 상황이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데 그럼 그 차가 앞으로 쭉갈줄 알지. 그래서 저절로 안전거리 확보될 거 생각하지.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차가 끼어들게 할 때, 들어올 때 내가 브레이크 급제동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 차가 들어올 때 내가 브레이크 잡았을 때 브레이크 안 잡은 거, 그걸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차량은 6.5톤 트럭이고 짐이 가득 실려 있었다. 그렇다면 승용차보다는 잘못 멈춘다. 적어도 1.5배는 되겠죠. 1.5배는 안 된다라더라도 하여튼 승용차보다는 잘못 쓰잖아요. 아니 등치가 크니까 등치가 커서 승용차만큼은 제동력이 승용차만큼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앞차가 브레이크 잡기 시작한 다음부터 1.875초 후에 제동을 시작했다. 앞차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고 내가 브레이크 잡는데, 근데 앞차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 때 그때 내가 브레이크 잡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1초는 걸려요. 그걸 보고 브레이크 잡아야 되니까. 근데 1.875초래요. 그런데 0.875초에 그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아예 앞차가 브레이크 살짝 잡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급제동 한건 예상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차량의 자체가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더라. 그 이상이 감지됐다고 해서 고속도로 한가운데 그대로 급제동해서 정차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없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이 그 차가 약간 이랬는데 그때 바로 브레이크 못 잡은 거고 잘못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기 어렵다.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평균인을 그 기준으로 해야 된다. 운전자가 내가 자초한 게 아닌데 상대가 들어와서 나보다 빠른 속도로 와서 쭉 멀어지다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브레이크 잡은 거. 그것을 그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분석했다. 최선을 다해야 했다. 100명 중에서 1등 하는 사람도 빨리 했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평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 상황을 나중에 분석하니까 그거보다 더 빨랐어야지. 1등 했었어야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블랙박스 차량에서 보면은 피고인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블박차도 빠르게 오고 있었어요. 1차로에? 1차로 피할 수도 없어요. 2차로 피하면 바깥으로 난간 뚫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피하느냐. 1차로 갓길로 피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다. 시속 110도로인데 제한속도를 다소 113이라니까 초과했을 수는 있다. 만일 피고인의 시속 110 이하로 운행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겠느냐? 110 지켰다면 피할 수 있었겠느냐? 장담 못한다. 3km 차이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러실까요? 트럭은 90으로 리미트 걸려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내리막에서 탄력이 붙은 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대요. 리미트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어떻게 했더라도 이번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것 같다. 어떤 대응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상황을 맞아 피고인에게 허용되는 관찰과 판단, 반응의 시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트럭의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저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수 없다. 이 정도 썼으면 이것은 판사가요, 운전자 잘못 없다. 운전자 잘못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운전자 잘못 없다는 거의 없던 명문입니다, 명문. 진짜 보기 드문 명문 판결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었을까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을까요? 투표 시작. 저는 처음부터 무죄라고 그랬어요. 전못 피한다. 정지거리 승용차 기준으로 하는 거 트럭은 잘못 쓴다. 앞으로 점점 더 멀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멈추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앞차가 브레이크 잡는 것보다 나는 좀 늦게 브레이크 잡게 된다. 그리고 앞차의 이상을 1심 판결에도 나와요. 아까 잠깐 제가 빨간 줄 앉혀놨는데요. 앞차의 이상을 뒤차가 더 먼저 발견할 수는 없다.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가 됐을 거라는 의견이 98%. 유죄로 바뀌었을 거라는 의견이 2%. 항소심 판결 보겠습니다.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지난 8월 달에. 조금 더 일찍 이 판결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분이 생업에 바빠서 판결문을 입수를 못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거 인터넷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바로 출력이 되는군요 하면서, 예, 여러분들 판결문이요. 이제는 인터넷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셨고요. 그거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이제는 법원에 안 가도 됩니다. 판결문 보겠습니다. 검사의 항소 유지. 검사는 피고인 차량보다 더 빠르게 가던 블박차도 멈췄다. 그런데 왜못 멈췄어? 그리고 앞차가 급격한 진로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봤으면 즉시 제동해야지. 앞차가 급격한 진로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그 차가 나보다 20점 몇 메타, 그러다 28m 정도, 28점, 29m 정도. 근데 이상했으면 바로 멈췄으면 그차 멈췄, 나도 멈췄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즉시 제동해서 안전거리 확보할 의무가 있다.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글쎄요. 앞차가요, 브레이크 잡는 게 보였다 하더라도, 나랑 29m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빨로에 0.7초 후, 그렇지만 1초 후에 브레이크를 잡게 돼요. 그동안 저절로 굴러갑니다. 그럼 금방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피해요. 근데 검사는, 아니야, 아니야. 앞차가 이상 있을 때 왔다 갔다 할 때 바로 브레이크 잡았으면은, 그럼 안전거리 확보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피고인이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 근데 왜 무죄 선고해야 되냐. 항소심에서요. 1심 판결을 너무나 잘 써 있기 때문에 네, 판단. 1심은 원심이랑 1심이요. 선행 차량의 급격한 진로 변경에 인해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았던 점. 즉 내가 처음부터 나는 앞에 한 거 들었는데 그 차가 들어와서 지가 내 앞으로 가까운데 들어왔지 내가 안전거리 안 지킨 게 아니다. 두 번째. 그리고 들어온 차가 나보다 더 빠르니까 25km가 더 빠르니까 앞차가 쭉 가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씩 간격이 멀어졌다. 그렇다면은 풀박쳐 저 트럭 운전자로서 쭉 가겠지 나보다 빨리 서 쭉 가겠지 그대로 진행해 갈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거기서 왜 브레이크 잡아요? 나보다 빨리 들어오는데 나보다 빨리 점점 더 멀어지는데 내가 왜 브레이크 잡아요? 그러니까 즉시 제동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트럭은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그럼 트럭의 제동거리에 비춰서 앞차가 브레이크 들어왔을 때 내가 동시에 잡았다 하더라도 피하기 어렵다. 그건 앞차 브레이크등 들어오는 게 보여야 돼 브레이크 잡아요. 그럼 1초 사이에 상대는 벌써 브레이크등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브레이크가 1초 전에 잡았다는 거예요. 예, 이상하다 하루 1초. 1초 사이에 시속 100으로 가면 28m예요. 딱 28.몇m잖아요. 게다가 제동거리가 무거워서 더 많이 미끄러져야 되니까 사고를 못 피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앞차가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그대로 급제동해서 정차한다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내 앞으로 쭉 들어온 차 갑자기 흔들어다면서 멈추는 건 예상할 수 없었다. 쉽게 예상할 수 없다. 피고인 차량이 뒤에 1차로는 불박차고 있었고 오른쪽은 갓길이니까 1차로든 갓길이든 급하게 피하다가 어떻게 돼서 차 뒤집어지죠.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운전자, 트럭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잘못. 그럼 뭘 잘못했는지 증명해봐라. 증명이 안 됐다. 따라서 1심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 예, 1심 판결이 너무나 잘 써졌어요. 진짜 명문입니다. 이분께서 지금은요, 뭘 질문하시냐면, 자, 이제 판결문을 경찰서에 갖다 줄 건데요. 저한테 이제 벌점 이제 앞에 세 사람 다쳤잖아요. 세 명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중상이었어요. 그러면 몇 주인지는 모르겠어요. 2주, 3주 이상이면 15점입니다. 셋 다 3주 이상인지. 그러면 한 사람 중상이니까 15점. 앞에는 5점, 5점. 그 25점이죠. 그다음에 안전운전 불이행 최소한 35점. 또는 셋 다 3주 이상이면은 55점. 그 벌점이 삭제되겠죠. 이제 가해자 피해자 바꿀 수 있나요? 이유 없는 급제동으로 인해서. 예, 그것은 가서 바뀌어야 맞지요. 바뀌어야 맞는데 바꿔줄지 가해자 피해자까지 바꿔줄지 안 바꿔줄지 모르겠어요. 경찰과 검사는 우리는 이게 가해자야. 근데 법원에서는 당신이 피해자라는 게 아니라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피해자라는 건 아니잖아. 없어 안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세무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불박차의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판결이면 이 정도면은 증거가 없다가 아니라 1심 판결에서 아니 못 피한다. 못 피한데 뭐가 잘못이냐. 진짜 1심 판사 분께서 판결을 정말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바꿔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님 경찰관이 판단을 잘못해서 저 2년 몇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경찰서 가고 지방경찰청 가고 민간심의원에 가고 그다음에 검찰청에 형사조정에 가고 또 그리고 법원에 다니고 법원에 여러 번 재판받고 그리고 저는 이 사고로 운전을 접었습니다. 지금은 형님께서 어업을 하시는데요. 그 어업 형님을 도와서 같이 하고 계시대요. 20톤짜리 선박, 예, 큰 선박이에요. 생업을 잃게 됐어요. 그 돈도 제 돈 3천만 원 없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 그게 안 돼요. 정말 안타깝게 안 됩니다. 만약에 구속됐으면은, 구속됐다가 무죄가 되면은 하루에 10만 원씩 줘요, 돈으로. 근데 구속됐던 게 아니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형님과 함께 바다에서 일을 하십니다. 저한테 어제 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의 마음을, 멍든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 뒤에서 들이받았으면 무조건 더 뒤쳐가야 차량이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됐습니다. 트럭 운전자분께서는 잊으려고 노력하지만은 아직도 그날의 트라우마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마음은 평생 갈 것 같습니다.